아, 이거 수술하셔야겠는데? 네? 수술이요? 이거 수술하셔야 돼요. 수술하셔야 돼요. 수술하셔야 돼요. 얼마 전부터 항문이 너무 아파가지고 참고 참다가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치료랍니다. 치료. 뭐야 이게 치료가. 처음 들어옵니다. 치료라는 거. 치질은 들어봤어도 치료는 처음입니다. 왜 치료가 걸렸냐 물어봤더니 제가 대변 볼 때 핸드폰을 엄청 하거든요. 엄청 오래 앉아있어요 이게. 근데 대변 볼 때 오래 앉아있는 게 항문이 진짜 안 좋대요.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 도우경처럼 되지 말고. 아, 이 슬픈 소식을 영식이 형에게 전화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영식아. 왜? 나 병원이야. 병원을 왜 갑자기 갔어?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을 한다고? 아니 무슨 갑자기 수술이야? 치료래 치료. 치료? 있어 똥과 아픈 병. 거짓말하지 마. 뭔 치료야? 그거 좀 어르신들이 걸리는 병 아니야? 그 똥코 그거? 안 서가 니가 무슨 치료야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니까 진짜 적당히 믿어라. 진짜라고? 지금 입원해가지고 링겔 꽂고 기다리고 있어. 이제 곧 들어간대. 여튼 나 진짜 수술하니까 걱정 말고 편집하고 있어라. 나 수술하고 카톡할게. 알았어. 일단 하고 연락 줘. 오케이. 도우기 형 수술 5분 전. 지금 이렇게 링겔 꽂고 제가 꼭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슈퍼맨 아이가. 여러분들 지금 동욱이 형이 치료래요. 치료. 아니 왜 하필 그 많고 많은데 하필 똥꼬가 아파가지고 동욱이 형 똥꼬 어떡해. 동욱이 형이 지금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또 병문안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뭘 좀 위로의 선물 같은 거를 좀 사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음료수나 뭐 빵 이런 거 아무거나 막 사가는 것보다는 좀 똥꼬에 좋은 그런 것들을 좀 사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1년 전인가 2년 전에 치료 수술을 받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전화를 받아야 될 텐데. 받아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분홍바박이! 저 분홍바박이 아닌데요. 분박이! 아니 형식이 형 무슨 일이에요? 도와줘! 아니 다름이 아니라 지금 동욱이가 치료 때문에 수술을 한대. 너가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너도 수술 받지 않았었나? 2년 됐죠 이제. 아 그래가지고 내가 병문 안에 가보려고 하는데 똥꼬에 뭐 좋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있냐면 고구마. 아 고구마 그리고 아몬드. 아몬드 이세 개는 지금 어떤 거 같아요? 똥꼬 아팠을 때 먹으면 좀 좋은 음식들이 그런 거지? 그나마 이 세 개가 괜찮다 하더라고요. 아 그럼 딱 그거 사가면 되겠다. 좋은 경우는 다음 주에 잘 전해주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네 들어가십시오. 안녕. 안녕. 역시 믿을만 합니다. 이거 세 개를 사가지고 도우기 형한테 병문 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선물 사러 렛츠고. 자 동욱이 형 위로의 선물을 사러 시장에 왔습니다. 시장. 여기서 동욱이 형에게 줄 고구마, 아몬드, 요플레 이걸 한번 여기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고구마 있어요? 고구마? 1kg만 부탁드려도 되겠네요. 이게 항문에 좀 괜찮은 음식 맞나요? 이게 친구가 치료에 걸렸다 해가지고. 아몬드 괜찮죠? 예, 아몬드 괜찮죠. 그럼 이거 하나 부탁드려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고구마랑 아몬드는 바로 샀는데, 이 시장에는 요플레가 없는 것 같아서 마트에 가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요플레 사러 마트로 갑시다, 마트! 요플레가 있습니다. 딸기랑 복숭아 8개짜리. 이거 하나랑. 이거 뭐야?
불가리스 과학적 쾌변 습관. 오 이거 장에 좋은 거잖아. 이렇게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치료 수술한 동호경에게 가장 필요한 제품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짜잔 도너츠 방석인데 여기 보이시죠? 치질로 인해 앉아있기 힘든 분들을 위한 도너츠 방석. 와 이거다. 도너츠 방석까지 획득.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우경의 위로 선물을 다 구매했습니다. 와! 자 이걸 가지고 도우경 병원으로 렛츠고! 드디어 도우경이 입원해 있는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우경 병실로 가서 수술 끝난 도우경을 만나봅시다. 한동욱 환자 찾아왔는데 선생님 여기 202호에 계세요. 202호요? 감사합니다. 불이 다 꺼져? 동욱이 방 맞나? 동욱아? 동욱이 아까 이름 적혀 있었는데? 잠들어 있네. 걔 깨워도 되나? 얘 지금? 한동욱 씨 슈퍼맨 구독자 30만 됐다는데요. 어디가 왔어? 아니 불러도 대답이 없길래 다른 사람인 줄 알았잖아. 수술 끝난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아 머리 아파. 야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병풍 아파가지고. 근데 그 거기 괜찮아? 아파. 웃기지 마 웃으면 힘들어. 아 힘들어 맞는지. 야 뭐 일어나도 돼? 또 맞는데 잠깐만. 아 조심해. 아 또 고파. 아이씨. 야 근데 네 뭐 한 2-3일 사이에 살이 엄청 빠진 것 같다. 제가 지금 거의 30시간째 지금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 30시간 또 아무것도 안 먹은 거야? 먹으면 몰라? 근데 이게 왜 더 배고프냐면 이거 수술을 하려면 관장약을 먹어야 되는데 나 관장약 처음 먹어봤거든? 한 입 쭉 들이켰어. 바로 한 시간 안에 그냥 전쟁이야. 내 장에서 전쟁이 발발됐어 진짜. 그러고 나서 굶으니까 지금 더 배고픈 것 같아. 아... 배고파! 야, 야, 존나 좋았다. 존나 좋았다, 엄마. 뷰티풀? 아름다운 창문을 위하여. 웃기지 말라 했다. 어, 잠깐만. 어, 앉기가 힘드네요. 아, 꺼내줘. 아, 야, 움직여. 내가 할게. 빈손으로 오기 전해가지고 일단. 뭐하냐? 그 수술하고 그거 먹으면 그 탕에 갖고 싸운 거야. 아니 삶아갖고 오던가. 어우 나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오네. 야 누가 병문 안으로 생고구마를 사오냐고. 아 저 하나 볼라. 잠깐. 야 인마 그거가 끝이 아니지. 뭐야 이거. 오 아몬드. 그래 아몬드 인마. 아몬드는 좋다고 했어. 아까 간호사님이 아몬드 같은 거 견과류 많이 먹으라고 하긴 했거든. 어떻게 알았대? 내가 인마 그런 방법이 있어요. 또 거기서 안 끝나지. 자, 이거 뭐야? 하니. 오, 불가리스? 역시 쾌변은 불가리스죠. 리피펠인가요? 예,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치료가 걸린 와중에도 광고는 안 들어오네요. 와,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유산균이랑 식이섬유 그거 많이 먹어야지. 안 딱딱해진대요. 똥 딱딱해지면 똥이야. 지마야. 아, 더러워! 아, 우리 뻘등이들이 또 동욱이 형 보고 실망했어. 아, 지금 그래도 괜찮아. 아, 야, 근데 야, 자, 누워야 되겠다. 나 앉아있지 못해. 여기가 지금 눌려가지고. 아니, 먹을 것만 사오면 어떡해. 야, 야, 내가 먹을 것만 사왔긴 해. 플러스가 있지. 이것까지 준비했다. 너. 이거 필수품 아니겠냐, 너가. 치질로 인해 앉아있기 힘드신 분. 오. 편해. 아까보다 훨씬 낫다. 어, 이게 더 편해 보여. 어, 이거 당장 먹고 싶은데 내일 아침까지는 금식해야 돼가지고 잘 가져가서 내일 점심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 먹으라고. 아 진짜 고맙다 진짜. 아. 살짝 감동. 처음에 고구마 할 때 치킨집밥 가격거든. 난 처음에 이거 있는 줄 알았더니 엄청 똑같아요. 왜? 원래 한자복 안에 뭐 있냐? 그건데 그냥? 아니 내가 설마 파란색이길래 안에다 유니폼을 입었나 했더니 슈퍼맨 입고 있네. 한번 슈퍼맨은 뭐다? 어 난 슈퍼맨이다. 슈퍼맨 정신으로 이거 아니었으면 저 이겨낼 수 없었어요. 코끼리 완전 똥꼬아파. 아니 뻘둥이들이 지켜준 거야 뭐야. 뻘둥이들이 지켜준 거야. 나 숙소에서 들어가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요? 어떻게 들어갔어? 나는 자랑스러운 뻘둥이 앞에. 아, 너도 입고 왔네? 아, 나도 입고 왔지 당연히. 너 설마 그거 입고 이거 다 사러 갔다 온 거야? 이러고 시장이랑 마트 돌아다녔는데 살짝 입나 살짝 살짝 감동. 아 진짜 고맙다 영수야. 진짜 역시 슈퍼맨밖에 없습니다. 진짜 내가 왜 이걸 입고 있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슈퍼맨의 우정입니다. 그렇지 이게 솔직히 조금 웃기긴 해요. 아무래도 아픈 부분이 있다 보니까 웃기긴 했지만 됐다. 웃겼다고? 웃겨 이게 지금? 그럼 인증샷 하나 찍을까? 아, 인증샷 찍어놔야지. 자 하나 둘 셋. 이제 가볼게. 그러면 아이 뭘 데려다 줄게. 뭘 데려다 줘 지금. 이거 데리고 뭘 데려다 줘야. 미란다야. 미란다 PPL 환영. 내 태어나고 갔다 갈게. 어 태어나고 또 연락해. 어. 내일 태어 맞지? 내일 점심쯤에 아마 태어나. 점심쯤. 잘 쉬라고. 오케이 파이팅. 치루도 어, 파이팅. 치루맨. 오늘 동욱이 형이 퇴원하는 날인데 제가 몰래 지금 병원 앞에 와 있습니다. 동욱이가 고생했잖아요 입원해서 수술하느라. 그래서 제가 오늘 퇴원 축하 선물로 꽃목걸이까지 준비해서 동욱이 형이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A few moments later.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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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아야, 내가 꽃목걸이 꽃목걸이. 왜 이거 있어? 꽃목걸이. 너가 치료 수술한 거 축하해. 조용히, 조용히. 동네 사람들, 동욱이 치료 수술했어요. 치료 수술. 여러분들, 우리 동욱이가 치료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세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